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 완주의 수온주가 올 여름 들어 최고치인 37.1도까지 오르는 등 가마솥더위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임실 35.4도, 정읍 35.1도, 전주 33.9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주요 산과 계곡에는 가족들과 함께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들어 구름이 짙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낮 기온은 32도에서 35도로 덥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더위를 식힐 만한 큰비 소식은 없어 전주를 기준으로 33도에서 34도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조선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영업을 했던 김기섭 씨는 2009년 카드 빚을 냈다가 막다른 길에 내몰렸습니다. 은행빚 3,400만 원을 카드로 돌려막았다가 4년 만에 8천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빚 독촉에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고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면 내일이 안 왔으면 싶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독촉이 계속 오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집에까지 찾아오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김 씨는 신용회복위원회 문을 두드린 끝에 빚을 절반 이상 탕감받고 곧바로 취업을 해서 이제는 조정된 채무도 거의 갚았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전북 지역의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는 650명 선이었지만 올해 1, 2분기는 750명 정도씩으로 15%가량이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들 이외에 조선 근로자들의 신청이 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역의 조선업체 경기 침체나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하청업체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소득 감소로 인해 가지고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많이 좀 급증한 것으로 저희 개인당 평균 조정 채무도 2천만 원 정도에서 2,500만 원 규모로 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7월부터 대부업체 채무도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원금 조정폭도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대구에서 개막한 제14회 한국 잼버리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2023 세계 잼버리 개최 후보지인 새만금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잼버리 후보지인 새만금 관광단지를 둘러보고 새만금 기반시설과 대회 개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교육이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노사발전재단 전북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4050 중장년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600여 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00여 명이 재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노사발전재단 전북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취업 역량 특강과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계속 돕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직업 체험 시설인 호남권 자벌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인정 의원은 지난해 말 진로교육법 시행과 올해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직업 체험관을 찾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 순천이 뛰어든 호남권 자벌들 유치전에 전라북도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가까운 남고산성 아래 산성천이 생태하천으로 변신했습니다. 한옥마을에 몰린 관광객들이 무형유산원을 거쳐 남고산성까지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남고산성에서 전주천으로 흐르는 산성천.
좁디 좁은 하천폭이 6m에서 12m로 넓어졌습니다. 큰 비가 와도 물난리가 날 위험이 줄었습니다. 30여 개의 다리와 하천변 50채의 집을 철거한 자리에는 산책로가 생겼습니다. 2km의 길은 남고산성까지 이어집니다. 공사 때 나온 돌들을 버리지 않고 쌓은 1km의 돌담도 볼거리입니다. 이제 하천을 정비를 하고 말끔해지고 좋아졌죠. 여기가 앞으로 이제 이 관광지를 위해서 올레길도 생기고 해서 참 좋은 점도 많아요. 산성천은 전주천 바로 옆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천을 가로질러 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을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인 인도교를 내년 7월까지 놓을 예정입니다. 한옥마을에서 무형유산원, 산성천을 따라 남구산성까지 찾는 관광객들이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연스럽게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이 무형유산원과의 연계성, 그리고 또 무형유산원에서 남구산성까지의 자연스러운 그 관광의 외연 확대가 기대됩니다. 한옥마을에 몰려있는 전주의 관광 범위가 산성천 정비와 인도교 설치를 계기로 넓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부분 버려지던 인삼 열매의 새로운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숙취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인삼 열매는 인삼을 심은 지 4년 만에 단 한 번 열립니다. 씨앗을 빼고 나면 나머지 열매 부분은 대부분 버려집니다. 인삼 열매를 그전에는 종자로 사용하고 좀 버렸었는데 지금은 인삼 종자에 그 좋은 성분이 따라서 그걸 씻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농가에 좀 보탬이 되고 그래요. 인삼 열매가 음주로 인한 간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간세포가 손상된 쥐에게 3주 동안 먹였더니 39%가량 개선됐습니다. 헛개 열매 투여군의 개선 효과는 27%였습니다. 또한 간질환이 발생하면 젖산 탈수 효소가 증가하는데 인삼 열매에서는 19.5%, 헛개 열매에서는 12.2% 숙취가 낮아졌습니다. 숙취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 인삼 열매가 헛개 열매보다 더 큰 효능을 발휘한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흑개 나무 열매 추출물이 이제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인삼 열매 같은 경우는 흑개 나무보다 약 10% 정도 더 좋다고 결과를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이번 연구 성과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인삼 열매의 새로운 기능성 연구를 계속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전라북도에 시외버스가 원광대를 경유하도록 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익산에서 하루 11차례 동서울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원광대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해주고 이를 위해 원광대 체육관 앞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원광대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외버스 노선 변경을 놓고 택시업계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해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쌀이 세 번째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군산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군산 제희 RPC 쌀 43톤을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쌀은 지난 1월에 처음으로 5톤을 중국에 수출했고, 이어 2월에 두 번째로 37톤을 수출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오는 10월 중국 현지에서 열리는 수출 상담회 참가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10월 18일부터 닷새 동안 호북성 우한과 하남성 정주에서 열리며 참가 규모는 유아제품과 생활소비재, 가공식품 등 10개 업체 가량입니다. 희망업체는 오는 12일까지 전라북도 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되고 참가 업체로 선정될 경우 각 사별로 한 사람씩 항공료 절반과 통역비, 바이어 발굴비 등이 지원됩니다. 2017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홍보단이 이달 말부터 전북과 충남, 충북의 축제 현장을 돌며 대회를 홍보합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홍보단은 전주대와 우석대, 비전대, 그리고 전북태권도협회 어린이 시범단 등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25일 충북 영동 포도축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북과 충북, 충남 등 15개 축제 현장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한옥마을 문화시설 야간 개방 투어를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경기전과 향교, 전동성당과 오목대 등 한옥마을의 문화재와 문화시설을 밤 11시까지 개방하고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문화시설 야간 개방 투어를 오는 9월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